버스를 타고 여기가 어디지? 천부 정류장에 왔습니다. 버스가 나리분지까지 올라간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걸어 올라가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걸어가야 된다고? 한 시간 남았네. 한 시간? 한 시간 남았어. 걸어가 한 시간이야? 그럼 버스 타는 게 낫지. 그렇지 않나요? 버스 타고 가면은 5분이면 갈 거 아니야? 도착하면 버스가 지나갈 거 같은데? 난 버스 탈래. 난 기다렸다가. 그쵸 여러분들? 아니 무모해요. 굳이 걸을 필요가 없다고. 난 뭐 한 30분 걸리면 걸어가자고 하려고 그랬지. 굳이 걸을 필요가 없어. 여기 시간표도 있네. 이렇게 이 버스거든요. 이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. 뭐 볼 거 없나? 여기는? 이 동네는? 되게 빈티지한데요? 저는 버스를 타기로. 야 저 바위 멋있다. 와 바위 엄청 멋있다. 야 여기는 근데 뭐 날씨가 좋은 이유도 있지만 네 어딜 가나 그냥 다 바다. 그치 섬이니까 바다가 많이 보이겠죠? 와 바다 색깔 봐. 와 바다 색깔요. 육지에서 찾아봤던 그런 데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울릉도는 깔끔하네요. 물이 깨끗하니까 다 깔끔하게 느껴지네요. 네.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는데 와 근데 여기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. 확실히 평지가 쫙 펼쳐지네요. 여기는 절대 걸어 올라오지 마세요. 절대 죽어 뒤져. 이런 놈들 말 믿지 말라고. 이런 놈들 여기를 어떻게 걸어 올라와. 올라올 수도 있지. 와 버스도 힘들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여기를.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코스가 도동항에서 출발해서 성인봉을 싣고 나리분지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성인봉에서 도동으로 내려가는 거. 아까 거기서부터는 절대 걸어 올라올 생각 하지도 마세요. 야 근데 확실히 여기 오니까 느낌이 확 다르다. 완전 다르지. 분지가 나는 되게 조그만 줄 알았는데 엄청 크네. 이만큼 전부 다네. 저런 절벽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. 근데 뭔가 와 하는 경치는 사실 없어요. 아 그냥 이런 데도 있구나. 꼭대기에 평평한 공간이 있구나. 이 정도? 경관이 막 수려하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. 네, 온 김에 울릉도 온 김에 한번 네, 와본 거지 뭐. 2시간에서 3시간 걸릴 것 같아요.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오면. 이런 놈들이랑 성인봉에서 내려오세요. 성인봉도 가지 마세요. 얘 말로는 5시간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8시간 걸려요. 100% 아니, 사람들이 그렇게 올려놨다니까. 이런 것도 있네. 아 여기 들어가 볼 수도 있구나. 우와 야, 씨. 여기서 어떻게 살아? 딱 옛날 집인데. 아, 문화재야, 이게? 아, 이제 배고파요. 한시라서 배고파요. 밥을 먹고, 사실,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게 없는 게, 저는 스케줄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. 동생이 하자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, 앞으로는 어디 가자고, 걸어서 가자고 할 땐 제가 한 번씩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. 여기를 걸어 올라오죠. 앞으로 팩트 체크를 이동 전에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. 태권 형이 할 때도 할 건가? 체크? 아니 태권이는 안 해. 왜? 태권이는 알아 내 상태를. 그래서 태권이는 적당히 해. 너는 무모한 것 같아. 야, 아 그만 얘기해야지 지겹다 이제. 비타민 나무인가 보다 이게. 비타민 나무? 아까 저 열매 보니 그런 것 같아. 여기 도대체 근데 왜 오는 거야? 섬에 이런 곳이 있다. 아. 그런 것 같아. 여기 뭐 있네. 성인봉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다니니까. 나리꽃이 많아서 나리나 마을인가 보다. 여기 우리가 가는 데서. 아, 이게 유명한 데인가 봐. 그 별거 없네. 사실은. 노화지만 있다 한번 볼까? 여기 바로 앞이네. 노화지? 숙박집 노화지 저 앞에. 아, 밥 먹고. 저기 아니야?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
뒤로 들어왔구나. 안녕하세요. 롱도 미어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술은 안 들어가 팍 해주세요. 아, 네네. 담백하다. 씨 껍데기. 술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. 전통주구나. 이야. 맛있겠다. 먹어보자. 아, 뜨거워, 아, 뜨거워, 아, 뜨거워, 아, 뜨거워, 아, 뜨거워. 고추장을 두 스푼. 이야. 맛있어. 꿀맛이다. 존맛탱. 울릉도 와서 먹은 것 중 제일 맛있어, 맛있게 먹는 것 같은데. 야, 와서 먹은 게 뭐가 있어? 없지. 꽁치물회밖에 없어. 삼겹살이랑 라면 먹었어. 오늘 저녁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. 심지어 꽁치물회는 내 스타일도 아니야. 매워서. 맵고 까시고. 아유. 이게 별미네. 명이나물. 이게 명이나물 맞지? 응, 명이. 명이나물에 딱 싸서 먹는 게. 클리어. 내가 이렇게 다 먹는 거 좀처럼 흔치 않은데. 비싼 술도 먹어야지. 이게 무슨, 이게 한 병에 만 원? 비싼 거라 그냥 다 먹었다. 아, 근데 맛있어요, 여기. 나리분지 오시면 여기 꼭 와보세요. 맛있어. 아,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뭘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맛있는 걸 수도 있는데. 하지만 맛있습니다. 야, 이렇게 보니까 이 나무숲 밑에서 먹는 게 운치가 있네요. 정신없이 먹다가 몰랐는데. 예. 지금까지 여기 지금 저동항에서 내려서 삥 돌아서 어디야? 학포. 어. 학포. 그리고 다시 삥 돌아서 나리분지. 그리고 아마 다음 목적지는 다시 삥 돌아서 관음도에 갈 것 같고요. 요쯤에서 이제 오늘은 박쥐를 꾸리고 내일은 아직 안 정했어요. 어디를 갈지. 어디든 가면 되겠죠. 원래는 여기 성인봉도 올라가 볼까 했는데 패스하는 걸로. 다음에 꼭 가봐야 될 장소 성인봉. 그리고 독도. 독도는 우리 땅. 잘 먹었습니다. 아우, 약간 술기운 올라와. 비싸가지고 두 잔이나 마셨는데 저 비싼 술을 나만 안 먹을 수 없지 하고 마셨는데 술기운 살짝 올라오네요. 아, 맛있었어요. 네. 근데 여기 춥네, 좀. 추워. 아까 해변가는 그렇게 쨍쨍 덥더니 다음 버스 시간이 있어서 네,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. 이건 아까랑 집이 좀 다르네. 투막집 국가민속문화재. 이야, 이게 뭐야? 아, 여기 부엌이구나. 여기는 창고. 이쪽이 방인가 보네. 큰 방, 작은 방, 사랑방. 오, 무서워. 무서워, 무서워. 이건 뭐지? 이거는 뒷간인, 이 화장실인가? 이런 데가 있습니다. 화산섬, 밭, 농업. 이게 내가 그랬잖아. 경사가 심한 데 좀 있다고. 원래 이렇게 있나 보네, 원래. 오, 이게 약간 이 지역의 특색인가 봐요. 그렇다고 합니다. 나리분지는 이런 데입니다. 그냥 넓은, 평평한 곳이 있는 곳. 그리고 좀 해안가에 비해서 서늘한 느낌이 들어요. 하지만 저는 이 나리분지는 다시는 안 올 것 같네요. 도대체 왜 와야 되는 거야, 여기? 맛있는 산채 비빔밥 먹으러? 그 정도? 아, 근데 이거 얼굴 어떡할 거야, 이거.
아이고. 네. 지금 장을 보고 있습니다. 관음도를 갔다가 석포를 오늘 박쥐를 정했고요. 제가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준이한테 좀 미안한데 백패킹을 가면 이렇게 먹는 거에 비중을 많이 안 둬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맡기고 제가 관여해봤자 네 방해만 돼요. 그래서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울릉도가 약간 뭐랄까 제주도랑 울릉도랑 이제 비교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좀 더 관광에 특화된 지역이라고 하면 울릉도는 거의 있는 그대로 비교적 네, 그런 장소인 것 같네요. 아 근데 좀 피곤하다. 술 마셔서 그런가?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 이게 차가 있는 게 얼마나 편한지를 이런 데 오면 새삼 느낀다니까. 차 있었으면 이미 다 돌아봤어. 여러분들 있는 거에 소중한 걸 아세요. 아까 올라오는 게 보셨죠? 아니 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건데 와 아니 아까 블로그 보니까 어떤 그 여자분들은 여기 걸어 올라왔던데 밑에서부터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. 경사들이 와 미쳤어. 꼭 버스 타세요. 꼭 기사님한테 서포 전망대 간다고 말씀드리면은 세워주실 거예요. 와 근데 여기 그 기사님들이 다 친절해. 저게 관음도 같습니다. 저길 가려고 했지만 오늘은 시간이 좀 애매해서 내일 가는 걸로.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. 이게 초반부터 경사 빡세네요. 빡세셨는데? 또 봐. 이게 뭐야 이게. 이거 길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. 아니 뭐 천천히 올라가면 되겠죠. 저 밑에서부터 안 올라온 게 얼마나 다행이야. 발 꺾이는 거 봐. 와. 대략 이 정도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이요. 계속이야! 아, 이렇게 딱 이쁘게 얘만 펴있네. 저기서 포장도로가 끝나고, 여기서부터는 이건 비포장도로가 나옵니다. 아, 콧물 나와. 뭐 아직 괜찮아요. 괜찮다고 믿고 싶어. 아, 대나무 숲 장난 아니다 양쪽으로. 야, 우, 저기 관음도 쫙 보이네. 아이고 모르겠다. 우선 내일은 내일 생각해보자. 여기가 딱 전망대네. 네. 안녕? 관음도 안녕? 너는 왜 그렇게 이름이 야하니?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?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? 뭐 다른 뜻이 있겠죠. 네. 설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. 아침 나와. 네, 그렇습니다. 아 힘들어. 다 왔다. 여기다. 자, 여기다. 그래. 다 왔어. 여기만 해. 그래, 여기지. 아무도 없다. 그리고, 도착. 와. 오.
봐. 이렇게 쭉. 야, 여기까지 다 보이네. 거의 한 270도 보이네. 와. 뭐, 예, 네, 올라올만 해. 아, 되게 좋습니다, 여기. 가로등도 없네. 좋아, 좋아. 정말. 이야. 쫙 트여 있네요, 진짜. 와. 우우. 여기다 데크에다 자리 잡으면 되겠다. 그냥 바닥에다 칠까? 딱 한 곳이 들어간 자리인데. 지금 시간이 4시 10분인데요. 좀만 있다가. 철수래 설치하는 걸로. 바람이 안 부네. 원래 울릉도도 바람 많이 부는데. 한 5시 정도 지나면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짜잔. 좋습니다. 네. 좋아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울릉도 하면은 같이 연상되는 게 독도. 예. 네. 독도. 지도로 보니까 관음도 방향으로 쭉 보면은 독도가 있거든요, 원래? 안 보이는데?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? 안 보이는데? 저건가? 저기 뭔가 보인, 이렇게 수평선, 지평선 위로, 수평선? 지평선? 뭐지? 뭐 아무튼 흰색이 하나 이렇게 쏙 올라온 게 보이는데 저건가? 정말 최대한 당겨보면 어딨지? 흰색 저 보이시나요? 저건가? 아, 뭐 아무튼 네, 독도면 아마 저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. 언젠가 독도도 한번 죽기 전에 갈 날이 있겠죠? 야, 근데 진짜 좋네요. 좋아요. 여기 좋아요. 그냥 좋다는 말로 밖에 표현은 못할 것 같아요. 오길 잘했다. 날씨만 좀만 좋았어도 좋았을 텐데, 그지? 아까 아침 이 무신발 왜 이래? 헐? 여기지 그래, 여기 딱 누워서. 야, 이거지 이거. 누웠을 때 보이는 바다 뷰? 야, 아유 그냥 이, 야. 아, 빨리 정리부터 하고. 정리부터 하고. 이거거든. 아, 드디어 이제 울릉도 온 것 같네. 학포는 뭔가 약간 깔끔한 그냥 아담한 캠핑장? 여기가 진짜 온 것 같네. 아, 제 뷰를 보여드릴게요. 제가 누우면 어떤 뷰인지. 딱 누우면. 아, 이렇게 보입니다. 지금 핸드폰으로 타임랩스 걸어놨으니까. 그건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야, 이거지! 해 빨리 떨어지면 좋겠다. 그죠? 이제 뭐, 없습니다. 그지? 뭐, 없지, 이제? 밥 먹고 뭐, 텐트 안에서 넷플릭스나 보다가, 유튜브나 보다가 자는 거지. 비 왔으면 좋겠다.
유튜브 각좀 나오게 비. 아니 구독자들이 고생을 해야지 재밌어해. 지금까지 너무 고생이 아무것도 없어서. 아 비 오면 좋겠다. 네. 비가 오길 바라세요. 네 제가 얼마든 내 비를 맞아드리겠습니다. 아 좋겠습니다. 쌀쌀해지네. 떨어지니까 쌀쌀하네. 아니 이렇게 쌀쌀하네. 아유 옷이 어디 있지? 아 이거 좀 말 이런 혼잣말이 한국말밖에 없다며. 혼잣말은 우리말. 아이고 배가 고파라. 그렇게 하면 나이 들수록 심해진다. 배가 고파라. 밥을 언제 먹어야 되나. 야 힘들었어 잠깐. 여기 나무가 들이 조금만 어떻게 완전 좋았겠다. 그지. 파노라마뷰 그냥 쫙. 이렇게 쫙 돌아가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. 그쵸. 오 저렇게 철 안 든 애들 있어. 지가 어? 초딩인 줄 알아. 철 들면 죽어. 죽어 그냥. 네. 철 들고 죽어 그냥. 네. 반대편에 네 오징어 배들 떴습니다. 오징어 게임 아니고요. 네 죄송합니다. 우와 저기 내려오네 빛. 오, 이야 이야 멋있다. 멋있어. 아 벌써 비가 온다고? 새벽에 온다며. 그러니까. 아 망했다. 또 다 안 오기니까 또 안 와. 네 무슨 귀신 같아. 네 얼굴만 동동 떠 있어. 오케이. 아유. 그럼 둘 얼굴 다 떠 있어. 그치? 아 몰라. 밥 먹자. 빨리 먹고 자자 그냥. 잠도 안 와. 먹으면 또 졸려. 아 좀 천천히 먹겠는데. 그럼 먹지 마. 난 먹을 거야. 응. 아 물이 있네. 응. 원래도 좀 있어. 참기름 마지막에. 오케이. 그렇지. 참기름. 참기름이다. 뭐냐 그거? 오전. 뭐 남자 둘이 오면 별거 없어요. 하나 게임 방송 보고 있고. 뭐 그런 거지 뭐. 아이고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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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. 맥주 한 모금? 아이고, 아이고. 아 또 밥 먹으면 졸릴 거야. 오늘 낮잠은 안 잤지. 난 사실 오늘 새우 먹어볼까 했는데 너무 비싸. 한 마리에 25,000원? 한 마리에? 말이 되냐고.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. 아니야. 검색해보니까? 그래. 9월, 아니, 7월 달에, 8월인가? 올라온 블로그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. 손바닥 나는 것도 아닌데. 아니, 좀 크더라고. 한 이만하더라고. 그래도 먹는 건 이거밖에 안 되잖아. 그치, 이만큼 먹겠지. 너 먹어봤냐? 그냥 새우, 아, 새우가 맛있네, 이 정도? 그냥 여기서 나온 새우다라는 거겠지. 안 먹어. 그 돈이면 내가. 아, 물론 역 지역 경제를 위해서 먹어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. 아 내가 가난한데 뭘? 씨, 내가 가난한데 뭘? 내 돈이 없어. 아, 내가 가난해 죽겠는데 뭘? 아니 그렇다고요. 예. 네. 아 씨, 먹어보고 싶다. 누가 사주면 좋겠다.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불쌍하다고 하나 사주지 않을까? 아 뜨거. 참기름. 와 벌써 와 맛있는 냄새. 와 이 참기름은 와
아이고. 아니, 올라면 화끈하게 오든가 확 그냥 비가 와야지 조회수가 나온단 말이다. 아차가. 이야, 대박. 구름이 잔뜩 흐리구나. 아니, 어저께 그 할아버지도 그랬잖아. 거기서 잠을 자고 내려오대. 비가 올 것 같아. 저도 올라갔으니까 다 올라갈 수 있어요. 대박. 이야, 왜 저거 줄 끊어졌어, 불안하게. 이야, 야, 바람 소리 봐. 살벌하다, 살벌해. 진짜 한 바퀴 돌았네, 삥.